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하고 대표님은 그냥 거기 계시다가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기용 의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를 맡으면서 독립운동과 친일의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일에 그동안 힘을 보태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소개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김원웅 광복회장께서 언급하셨던 에키타이안 안익태의 친일 행적에 관한 기자회견입니다. 일본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음악회와 관련된 영상을 오늘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독일 연방자료보관소의 협조로 광복회가 입수한 이 영상을 오늘 공개하게 됐습니다. 영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원웅 광복회장님 그리고 국가만들기 시민모임 이혜영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 진행은 김정희 사무총장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광복회장 김원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희들 광복회에서는 한 2개월 전에 독일 정부의 안익태 씨의 친일, 친나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 받아본 자료에는 독일 연방 문서 보관소 그러니까 분데스 아카이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독일 정부가 보내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료는 그동안에도 아주 극히 일부가 수십 초분이 그것도 선명하지 않은 영상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선명한 내용으로 무삭제 원본 버전으로 지금 공개하는 것은 오늘이 지금 처음입니다. 우리가 75년간 부르던 노래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불렀고 우리 부모님도 불렀고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야, 국가를 바꿀 수 있어? 그거 좀 안타깝잖아? 우리가 불러드는 국가를. 그렇지만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를 시대에 맞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미 두 번 교체를 했고 오바마 정부 때 이미 시작을 해서 세 번째 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세 번 교체를 했고 오스트리아는 다섯 번 교체를 했고 프랑스는 일곱 번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로는 지금 108개 이상의 나라가 지금 국가를 시대에 맞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 안 한 나라, 안 한 나라 중에 아주 극소수가 있습니다만 안 한 나라에 일본이 있습니다. 국가를 안 고치는 것도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제기하는 그 안익태의 친일 친나치 행위와 또 표절 문제
그 문제는 이게 이미 음악계나 역사계에서는 상식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식으로 알려진 것이 여러 가지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분위기 때문에 공공하게 거론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그 어두운 암담한 분위기를 이제는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닉테는 이거 이외에도 1941년 11월 3일 일본의 명절인 명치절에 천황 통치가 천년 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미 가요를 헌정했습니다. 또 나치 제국의 음악관 음악회 회원이 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검증도 거치고 충성도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는 나치 제국 음악회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탄신 80주년인 1955년에 서울에 와서 코리아 환상곡을 또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최초의 문화훈장도 받았습니다. 그 훈장을 받았다고 지금 아닉테는 국가유공자 묘역인 서울현충원에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민족 친일 반민족 권력이 장악해온 그 민족 반역의 시대를 종언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꼭 해야 될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국가 만들기 시민 모임의 사무총장 겸 연구위원장 김정희라고 합니다. 방금 오늘 공개될 동영상의 취지에 대해서 광복회 김원웅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늘 최초로 일반에 공개하는 동영상에 대해서 국가 만들기 시민 모임의 이혜영 공동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혜영 공동대표님은 한신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모시겠습니다. 불을 부를 것이다. 예, 영상이 높여야 돼. 마이크 쪽으로. 아니, 멀어지면 안 돼. 조명을 잠깐 영상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제가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0년대 중반에 잠시 릴 테이프로 이 영상이 당시 유학생 송병욱 씨에 의해서 국내 극소수가 열람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몇 분들이 이 영상을 본 적이 있고 그걸 가지고 책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원웅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로 예, 좀 삐뚤한데 저기 왼쪽 상단에 보이는 Das Bundesarchiv라는 말은
연방문서보관소의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말은 1942년, 날짜는 1942년 9월 18일 오후 7시입니다. 7시에 베를린에 있는 필하모니 홀에서 이제 잠깐만 여기 액티타이 아니 잠깐 고전에 잠깐 아니 처음 잠깐 뒤로 예. 이 오프닝 크레딧 예, 시작하시죠. 젠 예링의 라이스 그린 둥스 파이어 하면은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연주회 해서 만주 티코라죠. 독일 말로 만주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대편성 베를린 라디오 오케스트라가 라미라고 하는 합창단과 함께 이 제목은 페스트 무직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축전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액티타이 안 작곡가 액티타이 안 지휘하에 여기 맨 밑에 코리트 코이치 에하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작사가입니다. 예. 그래서 영상은 약 7초 27분 20초 가량인데 5초 12점 보여주시죠. 5분 12초에 5분 12초 이게 기술 지원이 조금 위협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스톱하셔야 되는데. 맞추셔야 돼. 여러분 저기 우리 한국 환상곡 아시는 분들은 이 멜로디가 한국 환상곡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몇몇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인물, 이분이 이 사람이 에하라 고이치, 에하라 고이치고요. 아까 작사가 에하라 고이치입니다. 그런데 에키타이안 아니테는 이 집에서 41년 연말부터 44년까지 이 집에서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집에. 지금 베를린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근데 정체가 누구인지 이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냐 하면은 전시에 일본의 유럽 첩보망의 총책이었습니다. 에하라 고이치. 이 사람의 집에 2년 반 넘게 아니테 에키타이안이 그 집에서 귀숙을 했다는 이야기죠. 맨 오른쪽에 보이는 저 사람은 여의문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만주국 공사죠. 정식으로 공사였고 그 밑에 있는 참사관인데 실질 이 사람은 한인, 중국인이고 이 사람은 일본인입니다. 동경법대를 나온 사람인데 에키타이안보다 한 10살 정도 나이가 위였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2차 대전 말기에 그 유럽 첩보망의 총책이었던 이 에하라 고이치 집에 머물면서 만주국이라는 곡을 작곡한 겁니다. 작사는 저 사람이 하고 근데 이런 모든 사실들은 전후에 1950년에 에하라 고이치가 쓴 수필에 이런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에키타이안이 있으면서 작곡을 했고 작사는 내가 했다.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잠깐 더 한 6분 35초쯤에 좀 뒤에 6분 35초 예 아니 6분 35초 저 밑에 시간을 보셔야 되는데 예 사람 나오는 거 저 앞 더 왼 더 뒤로 예 여기 멈춰주세요. 이 사람이 오시마 히로시 육군 중장 당시 주독 일본 대사입니다. 히틀러보다 나치보다 더 나치스럽다고 한 평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에 보내는 여러 가지 전문들을 연합국이 캐치를 해가지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바로 그 인물이 오시마 히로시 육군 중장입니다. 1942년에 이 영상 모두는 기본적으로 나치 선전상의 주선하에, 당시의 선전상이 히믈러였습니다. 선전상의 주선하에 프로파간다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당시 독일 제국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전선을 열어주기를, 그래서 유럽 전선의 부담을 덜어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일본 프로파간다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조금 계속 마지막 부분만 보실까요? 우리나라 만세 그 멜론이 나오는 거. 네, 에아라고 해주고요. 네, 여기. 여기 잠깐 멈춰 주시죠. 여기 저 가운데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게 명암 때문에 그런데 저게 일장기입니다. 왼쪽에 좌우 왼쪽에 걸려 있는 것이 오족 협파기, 즉 만주 국기입니다. 요 멜로디 한번 들어 주시죠. 예. 예, 멈춰 주시죠. 방금 들으신 부분이 애국가에 나오는 우리나라 만세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래 아까 제가 중국 멜로 그 잠깐 틀었던 그 만주국 멜로디, 그 자리에 원래 애국가가 있었는데 그거를 빼내고 만주국이란 이 이름으로 만주국의 멜로디를 가져와서 이 곡을 만들었는데, 재미난 거는 1944년 4월에 아니테가 에키타이안이 파리에서 베토벤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때 지휘를 세 번 합니다. 그 직후에 6월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지는데 그 사이에 에키타이아는 스페인으로 도피합니다. 그 도피 과정에서 바르셀로나 위에 한 시간 거리에 가보면, 저도 직접 가봤는데 사가로라고 하는 조그만 휴양 마을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거기에서 이 만주국 악보를 폐기하고 원래 집었던 애국가 멜로디를 아까 그 만주국 멜로디 자리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1938년에 우리 코리아 판타지를 초연하는데 1946년 바르셀로나에서 그 만주국 멜로디를 빼고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예, 코리아 판타지를 두 번째 세계 초연합니다. 스페인에서. 예. 그래서 자신의 그 어떤 그 이 친일 반역 행위를 은폐하고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그 이후에도 거치는데, 그 모든 걸 지금 당장 설명드리기 힘들고 일단 영상에 대해서만 여기까지 간단히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키타이안의 한국 환상곡과 애국가의 음악적인 측면에 대해서 국가 만들기 시민 모임 신동일 공동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여기 시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지금 들어와서. 지금 제 판단에는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한테 이제 음악을 좀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그 문서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주요 요점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들으신 만주국의 그 노래 부분 선율도 그렇고 지금 뭐 전곡은 아까 영상이 전곡은 아니지만 굉장히 상당 부분이 지금 우리가 연주하고 있는 한국 환상곡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나 일치 똑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발표를 해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지금 만주국의 마지막에 나왔던 그 합창 부분하고 한국 환상곡에서 똑같이 연주되는 부분을 비교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의 가사가 만주국에서는 만주국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그 삼국 동맹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한국 환상곡에서는 똑같은 멜로디에
우리나라 한반도를 차고 우리나라 애국심을 고취하는 방식으로 가사를 바꿔서 같은 곡인데 가사를 바꿔서 발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 두 곡은 다 어떤 목적이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만주국도 만주국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한국화성도 이 두 곡 다 어떤 순수 음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곡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작곡 발표된 것인데 거의 유사한 곡을 정반대의 목적으로 이용을 한 그런 예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가 지금 선율 자체도 지금 불가리아의 군가의 표절에 관한 의견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 악보만 한번 띄워주시죠. 예. 예, 지금 그 불가리아 군가의 선율 위에 거는 애국가 선율이고요. 밑에 빨간색 라인으로 표시된 것은 그 불가리아 군가의 선율입니다. 대략적인 선율의 모양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고 특히 첫 번째 마디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마디와 마지막 우리나라 만세 하는 부분 그 두 부분은 완전히 똑같고요. 중간의 흐름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요 지금 그 악보도 기자 여러분들께 다 저기 보도자료에 첨부해서 다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음향 관계로 해서 못 들려드린 부분을 잠깐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공개한 그 독일에서 온 그 동영상에 있는 부분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전에 보여드린 동영상에 나온 음향입니다. 그 다음은 현재 연주되고 있는 한국 환상곡의 해당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애국가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끝난 다음에 좀 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그 독일에서 온 동영상에 있는 그 멜로디가 연주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작이
죄송합니다. 이게 예, 요거 한 번만 이겁니다. 좀 전에 들으신 동영상하고 선율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는 만주국을 참여하고 일본과 이탈리아와 독일의 그 수출국 3국의 동맹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지금은 화려한 광산 한반도 내 사랑 한반도 이렇게 애국을 다짐하는, 한반도를 찬양하고 애국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 도브리란스키 크라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불가리아의 군가입니다. 악보를 봐주시면 예, 여기까지가 애국가에 차용된 섬유였습니다. 악보에서 보시면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영상과 음악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은 저희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장기와 만주국기가 걸린 무대에서 만주국을 지휘하는 에키타이 안의 동영상을 통해 우리는 그의 친일 친나치 행위를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밝힌다. 1. 친일 친나치 인물인 에키타이 안이 작곡한 애국가가 국가의 지위를 누리는 일은 당장 멈추어야 한다. 2. 표절 의혹이 뚜렷한 에키타이 안의 애국가를 방송하거나 행사 등에서 부르기를 강요 또는 권장하는 일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3.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시대정신을 모두 반영한 정통성과 품격을 갖춘 대한민국의 정식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당장 시작하여야 한다. 예, 이상과 같이 저희 입장을 표명하고 다음은 질문과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고요. 소속과 성함을 밝히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대표님. 아, 그러면 질의응답은 밖에서 진행하고요. 광복회 회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애국가는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그걸 확인을 통해서 72%가 표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고 논쟁에도 응할 자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치적 중립을 왜 안 지키느냐, 이거는 아닙니다. 친일 청산에 여야가 어디 있고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대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의거에 대해서 이거를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친일 청산 요구는 과거에 항일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주 독립 요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명령입니다. 제가 진짜 최근에 접하는 것이 일부 조선일보 같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친일의 뿌리를 두고 친일 족벌 언론이 너무나도 왜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왜곡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셨으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작성한 263명의 살생부가 있습니다. 그 살생부 명단에 조선일보 사주 방모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곡을 자꾸 이상하게 하는데, 저는 과거에 젊은 시절에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을 봐서 공화당 공채로 들어가서 그것이 민정당까지 연결돼서 거기 몸담았습니다. 3당 통합 때 그걸 반대하고 나와서 제가 친구들한테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끄럽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너는 너의 과거를 어떻게 지우려고 하느냐. 저는 지울 생각이 없습니다. 반성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더 원칙에 충실하려고 하고, 그 이후에 제가 꼬만 민주당 이후에 제가 정치를 한 이후에는 한 발짝도 단죄 신처 백범 김구 노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제가 광복회장을 맡아서 지금 이 자리에 친일 청산을 외치는 것도 바로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더 원칙에 충실하겠다, 부끄럽지 않은 독립운동가 후손이 되겠다. 독립운동이 죄가 되는 나라에서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한과 눈물을 씻겨주는 그런 광복회장이 되겠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 한 기타의 안에 그 친나치, 친일, 반민족 작곡가의 그런 작품을 국가로 부르는 그런 참 그런 이상한 나라가 더 이상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정파가 없고 정당이 없고 보수 진보가 없습니다. 저는 기념사에서 통합당에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의 전부는 아니었는데 일부 세력이 저를 음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펄펄 뛰고 그렇습니다. 뭐가 찔리는 게 있지 않으면, 뭐가 캥기는 게 있지 않으면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욕을 안 했는데, 오히려 통합당이 지금 김종인 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데, 이럴 때 국립묘지에 있는 그런 친일 인사들의 묘를 정리하기 위해서 친일묘지법, 국립묘지법 개정에 앞장서겠다. 저는 이러기를 바라면서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어떤 정당이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